정부가 올해 2분기 전기, 가스 요금을 이번 주 동시에 발표합니다. 인상 여부와 최종 요금안은 오는 31일 발표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다만 전기요금 인상폭의 핵심인 기준연료비에 대해 정부 내에서 아직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 요금 발표가 미뤄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가스요금의 경우 올해 1분기 동결된 데다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인상 압박은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전기요금 역시 한국전력공사의 적자가 늘고 있어 인상 압력이 커진 상태입니다.